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본네모관 캔들앤스티치입니다. 오늘은 U부터 시작해서 Z 자수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드디어 한 줄만 남았네요.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, 그럼 나머지, 이 아래 줄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U자수부터 할 건데, U자수는 보시다시피 요 가운데 있는 U자 선을 백스티치로 하고, 이 잎사귀들은 레이지데이지로 하기로 해요. 그러면은 이미 두개다 배운 스티치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원하는 세개 바늘로 백스티치를 시작해 줄게요. 백스티치로 선을, 유의 선을 잘 자수했고요. 바로 이어서 잎사귀 부분을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자수할게요. 자, 이렇게 레이지데이지까지 해서 U 스티치를 마쳤고요. 바로 이어서 V를 해볼게요. 여기 왼쪽 선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사용할 거고, 오른쪽은 플라이 스티치를 사용할 거예요. 두개다 이미 배운 스티치죠? 그럼 바로 또 가볼게요. 저는 플라이 스티치 먼저 해볼게요. 맨 위에 가운데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하시고,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는 마무리했고, 이어서 왼편에 있는 선을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볼게요.
이렇게 V자수까지 맞췄고 W를 봐볼게요. W자수는 카우칭 스티치만 사용해요. 되게 간단하죠? 그래서 이렇게 실을 두 줄 넣어서 네 가닥으로 만들어준 바늘 하나랑 실을 우리가 원래 쓰는 것처럼 한 가닥만 넣어서 두 줄로 만든 실, 이렇게 바늘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두꺼운 가닥의 실이 선 끝에서 나올게요. 한쪽 선 끝이요. 편한 데서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얇은 실을 잡고 두꺼운 실을 선 위에 받쳐 올린 다음에 얇은 실로 선 아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꺼운 실을 아이고 묶어주세요. 계속 이렇게 갈게요. 간단하죠? 카우칭 스티치로 W 자수까지 마무리했고요. 이어서 X 가볼게요. X 자수도 굉장히 간단해요. 백스티치랑 레이지 데이지만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한 줄이. 그래서 하나하고 둘하고 세 개 이렇게 따로따로 백스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백스티치 먼저 하고 레이지 데이지 해볼게요. 여기 보시면 선 중간에 이렇게 꽃잎이 가로막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꽃을 건너뛰시고 여기서 다시 나와서 뒤로 가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 선, 이 지나가는 선도 또 건너뛰고 앞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한번 해볼게요. 백스티치로 이렇게 선 다 표현했고요. 이제 바로 이어서 레이지 데이지 가볼게요. 이렇게 세 입씩 있는 것부터 할게요.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가운데 먼저 만드시고 양쪽을 차례대로 자수하시면 돼요. 자수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? 그러면은 바로 Y 가볼게요. Y 자수도 비교적 간단해요. 패더 스티치 하나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패더 스티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더 스티치를 먼저 배우고 가볼게요. 보시다시피 이 그림처럼 V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만드는 가지 같은 걸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스티치고 너무 간단하니까 같이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. 한쪽 이 V자의 끝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쪽 V로 바늘을 넣으세요. 그리고 이 실이 천에 붙기 전에 다 붙기 전에 V의 밑부분으로 다시 바늘이 나오고 바늘을 이렇게 아래로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딱 한 방에 선에 맞춰서 쭉 하고 붙죠, 실이. 그리고 두 번째 걸 V를 해볼 건데
왼쪽 꼭지가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꼭지로 들어가서 다시 또 아래 그 밑에 거는 오른쪽 꼭지가 나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벗기 전에 다시 아래 다 하셨으면 바로 밑에 여기 꽃에 붙여서 이렇게 쏙 들어가세요. 요게 패더 스티치예요. 자, 패더 스티치 잘 배우셨죠? 그러면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이 스티치랑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패더 스티치도 디테일 더하기 좋은 거라 가지를 표현해도 좋고 풀을 표현해도 좋고 계속 이어서 만들어 가볼게요. 잘 안 보이시죠? 초점이 나가서 죄송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다 이어서 하실 필요 없이 왼쪽이 다 했으면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바로 이어서 뭐 이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하고 이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선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. 패더 스티치를 이용한 Y 스티치도 금방 끝났고요. 이제 마지막 Z만 남았어요. Z도 보시면은 풀 레이지 스티치 처음 들어보는 스티치죠. 근데 되게 간단한 스티치고 레이지 데이지를 면을 채워서 하기 좋은 아이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꽃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. 저는 일단 꽃이 큰 거는 실을 두 가닥 넣어서 네 줄로 만들어서 하려고요.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스티치라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같이 따라하셔도 될 거예요. 요 도안을 따라서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해주세요. 레이지 데이지를 해주셨죠? 요 풀 레이지 데이지는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를 면을 채우는 건데 커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바늘이 요 아래에서 나와서 요 위로 다시 들어가요. 근데 들어갈 때 살살 소프트하게 왜냐면은 너무 막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거나 너무 빠르게 잡아당기면 우리가 이 넘어간 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되는 너무 간단한 스티치예요. 그래서 꼭 새틴 스티치를 사용 안 하셔도 레이지 데이지를 이렇게 면을 채운 모양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요 풀 레이지 데이지 풀 레이지 데이지 맞죠? 요거 스티치를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요 큰 아이들은 실 네 줄로 할 거고 작은 아이들은 원래 쓰는 실 두 줄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해요. 같이 해볼게요. 살살 이렇게 손으로 좀 빈 공간을 옮겨주셔도 되고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커버해주셔도 돼요.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. Z 자수까지 마무리했어요. Z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꽃잎도 많고 계속 커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A부터 Z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 이제 그 동봉된 노끈 있죠? 가랜드 끈 그거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실을 아니 끈을 가랜드 양쪽에다가 해두시고 아니면 이거를 반들 여기 딱 잘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카우칭 스티치처럼 얘를 이렇게 묶어주세요. 지금 저는 뒷면이에요. 매듭이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
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묶어주시면 돼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마무리, 양쪽을 똑같이 마무리 해주시면 가랜데 끈까지 다 다는 거고요. 이렇게 앞면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여기는 뒤에서도 마무리하면 되고 이렇게 끈을 달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자수 하시는 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예쁘게 완성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세트에 있는 실 다섯 개만을 이용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, 여러분이 원하시면 기본 20색 실 세트를 구매하셔서 다른 자수 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